다양한 반찬 중에서도 이곳에 오면 꼭 맛봐야 할 특별한 메뉴가 하나 있다는데요. 먹고 나면 저가 땀을 잘 안 흘리는데 땀이 쫙 흘릴 정도로 진국이에요. 신나는 요리니까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하고 그래요. 김. 14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받은 메뉴는 능이 삼계탕. 만나보시죠. 반찬 가게에서. 먼저 신선한 생닭 준비하고요.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 깨끗하게 손질 마친 뒤 뜨거운 물에 그대로 입수. 부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살짝 데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맛이 깔끔해져요. 시원하고.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네요. 자, 이제 든든히 속을 채울 차례. 찹쌀과 대추를 넣고 다리를 꼬아주면 준비 끝. 엄나무와 오가피, 황기를 넣고 몸에 좋은 한약재 물을 준비하는데요. 모두가 탐낼 수밖에 없는 이유. 건강함으로 완전 무장했기 때문이라는데 능이로 향긋함까지 더했답니다. 좋은 건 다 들어가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활용 점정 인삼으로 마무리한다네요. 와, 이것까지. 능이 버섯 인삼까지 하면 완벽한 몸보신이 돼요. 저도 먹고 우리 아이도 먹고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드시면 저도 행복해요. 행복함까지 가득 담았습니다. 반찬을 넘어 보양까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능이 삼계탕 완성입니다.